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문이라고 하죠. 이제 상갓집 다녀오면은 네. 귀신부터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수 있는, 귀신이 안 따라붙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내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네. 이제 꽃게다리? 이렇게 꽃게 이렇게 쪄갖고 이렇게 그렇죠. 돌린 다음에 꽃게다리 삶아갖고 좀 걸어놓으시라. 아니면 된장을 좀 끓여서 김이 팔팔 날 때까지 해서 집안을 좀 한번 후두르시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정말 꽃게나 된장, 나 혼자 자취를 해. 이런 사람들 많잖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이거. 그렇죠. 없잖아.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상갓집을 갈때 양말을 하나를 신고 가잖아요. 우리가 양말을 신고 가고. 네. 하나를 여분으로 좀더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장례식장이나 상갓집을 가고 이제 거기서 상문을 들인 후에 이제 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인사 다 하고 이제 나올 거 아니야. 나올 때 내가 상문을 들이고 났을 때 신었던 양말 있지? 그거를 갖고 나오지 말고 나오면서 그 상갓집 안에서 벗어 갖고 그냥 거기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버리고. 발걸음 따라서 오거든. 양말을 거기다 버리시고 새 양말을 갈아 신고 그러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집에 갔는데도 내가 영 찝찝해. 그럼 자기가 거기 갖고 갔던 신발 있잖아요. 신고 갔던 신발. 그 소금을 좀 넣고 하룻밤을 좀 냅둬 그냥. 하룻밤을 냅두고 다음날 그냥 다 다른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하셨다가 저녁에 오셔서 그냥 소금 좀 버리고 좀 이러면은 좀 상문 좀 이렇게 안 따라붙고 그러거든. 우리가 상갓집에 갔다가 상문이 들면 내집 안에 이제 사람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상문이 들기 시작을 하면 이게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 들었던 손님도 갑자기 안 들고 영업 문전에서부터 막혀버린단 말이야. 그 따라왔던 귀신이 어떤 이런 막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를 안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를 입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나는 지금 되게 갈증이 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좀 알아달라고 그런 게 이제 막 해방을 놓는 건데, 상문이 좀 들다 보면 좀 모든 게좀 많이 막혀요. 되던 일도 갑자기 안 되고, 갑자기 집안에 사람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막 이러니 좀 이렇게 상문을 내가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뭐 아무것도 집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고, 급작스럽게 내가 가게를 나가야 되거나 회사를 나가야 될 때, 그런 거좀안 따라붙게 할수 있는 방법은 양말을 상갓집을 갈 때는 한 켤레를 여분으로 한 켤레를 더 챙기셔갖고 가셔서 내가 신었던 양말을 상갓집에다가 벗어버리고. 아, 나 이거 영화실 같은 장례식장 같은데 전화 오는 거 아니니? 양말 찾아가라고 나한테. 양말 막 수북히 쌓여 나 있고. 때문에 양말 수북히 쌓여 있다고?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상문 좀 피해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문을 피하시는 방법 어떻게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